불러자면 한치 댓글 받습니다. 메이어 5000번, 5000번에 애기 트레이를 심었습니다. 54개, 이쪽에 54개, 이쪽에 54개, 총 108개가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3년 전에 제가 추진을 해서 만든 건데 저는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천상 한치나 선상 갑오징어나 주꾸미나 문어 낚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이어 5000번입니다 방식은 이렇게 트레이를 제거하고 이쪽에 메탈을 꼽을 수 있고 달그닥 달그닥 거리는 소리가 싫은 분들은 밑에 깔판 하나 깔면 됩니다. 이쪽 모서리에 꼽히기 때문에 움직이진 않아요. 이쪽에는 또 다른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지금은 또 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고안 제품으로는 애기하우스가 처음 시도한 제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죠. 이 상태에서 애기통을 제거를 하고 트레이를 제거하고 밑에 메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리얼 메소드 선반을 하나 만들고 밑에는 댓글이 하나 있는데 이쪽에 보면 제가 필드에서 상황에 맞게끔 채비를 하는 수납통이 있습니다. 채비통이 있고 현대 채비도 있고 채비는 다음에 한번 올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태클박스 구성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저는 5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3호를 많이 사용하는데 5호 그리고 애기 바늘이 휘어졌을 때 이 금액이 2,500원 밖에 하진 않아요. 외기를 펼 수 있는 바늘 펴기 그리고 이동 중에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기마개를 하나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던질지 낚시에 사용한 라인 줄백입니다. 베이트릴 라인이 빠졌을 때 유용하고 그리고 라인을 끼울 때 편하고 그리고 이 제품은 시선 애기 케이스입니다. 시선 애기 케이스 금액은 2,700원인가? 한 3,000원 정도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를 글로건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형상인데 다 날렸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릴은 두 개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아이스박스입니다. 아이스박스는 초반 시즌 25리터 시마도 스파저 모델인데 깔판을 만들어서 따로
제작을 한 겁니다. 시중에 판매하진 않고 시마노라는 글자를 커팅을 했고, 라인이 빠졌을 때 라인 쭉빼기로 빼면은 편하다고 이렇게.